네, 안녕하세요. 네, 뿜쌤 안녕하세요. 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스토리님 안녕하세요. 솔네일님 안녕하세요. 저는 막내 에듀케이터 윤지쌤입니다. 저의 첫 라방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오늘 보여드릴 아트는 갤럭시에 관한 아트인데 이제 갤럭시가 제일 최근에 출시가 되었어요. 이제 보면 이렇게 보면은 영롱하게 빛나는 우주를 담은 느낌의 자석 젤입니다. 이제 미니볼드 시리즈로 총 6가지의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렇게 자석 함유량이 많아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영롱한 진짜 갤럭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요. 신다네일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투톤으로 지금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제 아트를 했을 때도 풀컬러 발색을 했을 때도 굉장히 이쁜 젤입니다. 오늘은 이 갤럭시 젤을 가지고 이렇게 우나스를 머금은 듯한 수정구슬의 컨셉인 이 아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요 안에 반짝이는 것이 자석 젤이, 이제 오늘 쓸 갤럭시 젤인데,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자석의 빛깔이 변합니다. 네, 오늘은 이 아트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제 아트 밑에 바탕으로 깔린 컬러는 시그니처 젤 66번, 79번, 100번 컬러입니다. 이 100번 컬러로 이제 3그라데이션을 들어갈게요. 아트 이뻐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라데이션 할 때 스펀지에 먼저 머금여 준 다음에 스펀지로 이렇게 두드리는 방식도 있지만 저는 오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팁에 먼저 컬러를 도포를 해줍니다. 지금 쓰는 시그니처 젤의 경우 이제 발림성이 아주 부드러우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발색력이 아주 뛰어난 제품입니다. 이제 1:1:1 비율로 저는 컬러를 한번 이렇게 도포를 해줄게요. 히스토리님 안녕하세요. 이제 66번, 시그니처 66번도 이렇게 밑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젤이 아주 부드러운 제형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발리고 발색력도 좋지만 컬러끼리의 번짐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정도 아주 뛰어난 제품입니다. 이제 여기서 바로 스펀지로 두들겨도 되지만 저는 스펀지를 두들기기 전에 이렇게 테이프를 바닥에 붙여놓고 먼지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야지 작업을 했을 때 손톱에 먼지가 들어갈 걱정이 별로 없어요. 네, 이거를 그대로 눌렀다 떼면서 처음에는 양옆으로 일직선으로 움직여줍니다. 시그니처 젤이 발림성이 좋으면서 아주 부드럽기 때문에 이렇게 그라데이션 할 때도 자연스럽게 연출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못 읽어서 EODDL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하고 처음에는 가로로 왔다 갔다 해준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작업이 끝났으면 여기서 위아래로 지그재그 형식으로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터치 몇 번으로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30초 큐어링 해줄게요. 하리쌤 안녕하세요. 오늘 보여드릴 아트는 여기 이 아트예요. 이제 미니볼드 시리즈 갤럭시로 이용해서 만든 아트고요. 이제 갤럭시는 자석젤입니다. 몰리스쌤 안녕하세요. 이렇게 원컷을 해줬으면 여기서 이 위에 또 컬러를 발색한 다음 그라데이션을 해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스펀지에 남아있는 젤로 한 번 더 두들겨줍니다. 이제 발색력이 아주 좋기 때문에 이제 소량으로도 이렇게 선명한 발색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술 시간도 단축이 되면서 이렇게 컬러가 자연스럽게 풀어져서 이쁜 그라데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 네, 여기서 큐어링만 해줄게요. 개미니님 안녕하세요. 라니님 안녕하세요. 뭐 이제 여기에 사용할 제품은 다음으로 사용할 제품은 오로라킨 레트로 글리터입니다. 레트로 글리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호일 입자가 들어있어가지고 빛반사력이 아주 어마무시한 아이예요. 이제 제 손에 있는 것도 레트로를 활용한 아트입니다. 이제 레트로를 큐티클 라인과 프릿지 부분에 그라데이션처럼 소량으로 올려줄게요. 약간 밤하늘에 약간 별빛 그런 느낌. 이제 가운데는 이제 자석 젤로 수정 굿을 그려야 돼가지고 굳이 전체적으로 바를 필요 없이 이제 위에 부분 큐티클 부분이랑 양 사이드 큐티클 라인만 소량 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했는데도 이쁘지 않나요? 일단 밀착력이 좋고 호일 입자가 들어간 것 치고는 요철이 없어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 안에 들어갈 자석의 색깔을 정해야 되는데 혹시 보고 싶으신 컬러 있으실까요? 이렇게 갤럭시 이렇게 있어요. 컬러 말씀해 주시면은 그 컬러로 한번 아트를 활용해 볼게요. 밑바탕 컬러는 저희 시그니처 젤 66번과 79번, 100번 컬러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그라데이션 해줬어요. 네, 안녕하세요. 298번. 298번이 제일 많네요. 그럼 298번으로 아트를 이제 시작해 볼게요. 298번. 제가 298번 썼을 때 진짜 약간 우주에 있는 은하수 느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 번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석 입자가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이제 자석 컨트롤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쉽게 다룰 수 있어요. 이제 팔레트에다가 소량 덜어가지고 침내일님 안녕하세요. 갤럭시 너무 예쁘죠? 이제 안에 있는 동그란 원형의 볼드를 먼저 그려줄게요. 이때 사용할 브러쉬는 아티스트 브러쉬 2호 브러쉬입니다. 2호 브러쉬의 경우 이렇게 붓세모가 1호와 3호보다 좀 많기 때문에 이제 넓은 면적을 채우거나 두꺼운 라인을 그릴 때 사용할 수 있는 브러쉬입니다. 킹쌤 안녕하세요. 저의 첫 라방이에요. 호. 자, 이렇게 있으면 붓에
어느 정도 양을 떠와서 정 가운데에 원형을 그려줍니다. 이제 보통 채색할 때나 아트 시술을 할때 수전증이 있는데 이렇게 그리기 힘든데 어떻게 그려요 하시는 분들은 지지대 역할을 꼭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지지대 역할 없이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경우 이제 힘이 완전하게 불안정적으로 들어가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대 역할을 꼭 해준 다음에 아트를 시술을 하는 편입니다. 티나님, 안녕하세요. 아, 몰리스쌤. 네, 긴장 풀게요. 네, 약간 잘은 안 보이긴 하지만 원형으로 이렇게 채워줬고요. 네. 이제 자석으로 모양을 잡아줍니다. 근데 이게 화면이 어두워가지고 자석이 잘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자석 보이시나요? 왜 동그라미도 한 방에 동그랗게 그릴 수 있죠? 이거는 2호 아티스트 브러쉬를 쓰시면 됩니다. 그럼 동그랗게 그릴 수 있어요. 영선님, 안녕하세요. 자석이 보이나요? 저는 일단 자석이 움직이는 게 제자리에서는 잘 보이는데, 잘 보여요? 다행이에요. 이렇게 자석을 움직이면서 원하는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석 함유량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이렇게 자석을 몇번 왔다 갔다 해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어요. 네, 이렇게 원형 자석도 있지만, 큐어링 먼저 해줄게요. 원형 자석도 있고, 이렇게 일자 자석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 써봤는데 이렇게 좁은 면적을 사용할 때는 원형 자석이 더 컨트롤하기 쉽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원컷으로도 요 정도 발색력인데 저희는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한번더 작업을 해줄게요. 이제 어느 정도 양을 떠와서 똑같이 이 위에 발색을 해줍니다. 갤럭시 진짜 오묘하죠? 이거 근데 실물로 봐야지 엄청 진짜 우아 소리 나요. 지금도 우아 소리 나긴 하는데 엄청 이뻐요. 자석 보이시나요? 네, 갤럭시 세트 주문하시면 안에 자석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자석 느낌이 제자리에서는 잘 보이는데, 이제 화면에는 이게 잘 보이는지도 모르겠네요. 자석 한번 끌어올게요. 이렇게 자석을 어느 정도 만져줬다면 이제 큐어링 한번 해주세요. 이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어떤 아트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오늘 할 아트는 이 갤럭시 아트입니다. 지금 사용한 컬러는 298번을 좀 많이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요 컬러로 지금 아트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이제 수정구슬 밑받침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밑받침을 그릴 때는 지니 페인팅 젤 노란색과
주황색을 사용해 줍니다. 이때 사용할 브러쉬도 똑같이 2호 라이너 브러쉬를 사용해 줄게요. 브러쉬에 일단 지니 페인팅젤 노란색을 흡수시켜 준 다음 원형 밑에 받침대를 그려줍니다. 정해진 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원하시는 크기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라방, 오늘 라방 끝나면 저희 디젤 코리아 유튜브 치시면은 다 업로드 되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지금 쓰는 지니 페인팅 젤은 이제 캐릭터 전용으로 나온 젤이어가지고, 물론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이렇게 발색력이 아주 좋은 그림 그릴 때 쓰는 젤입니다. 저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떨려요. 이제 한번 하고 큐어링 한번 해줄게요. 신바쌤 안녕하세요. 이제 원컷으로도 오버레이는 나중에 한 번에 들어갈 거예요. 원컷으로도 이렇게 선명한 발색이 나왔지만 저는 여기서 한번 명암 효과를 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노란 지니 페인팅 노란색 젤을 한 번 더 똑같이 도포를 해줍니다. 도포를 하고 나서 이때는 큐어를 하는 게 아닌 브러쉬 모의 끝에 살짝 주황색깔을 이렇게 소량 묻혀준 다음 명암이 들어갈 부분에 살짝 얹어줍니다. 이제 여기서 브러쉬만 밑으로 끌어당겨주면서 내려와주면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면서 명암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큐어링 한번 해줄게요. 오늘 아트 너무 예쁘나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음영주기예요. 지니 페인팅 젤만으로도 이렇게 음영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수정 붓을 바깥쪽 가이드라인과 이제 주변에 있는 구름이랑 별들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때 사용할 브러쉬는 아까와는 다른 아티스트 브러쉬 1호 라이너입니다. 1호 라이너 같은 경우 모가 이제 짧기 때문에 섬세한 부분이나 짧은 라인을 그릴 때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민트 뷰티님 안녕하세요. 이제 라인 같은 거를 그릴 라인이나 채색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보통 이제 채색을 한번 해볼까요? 뭐 라인을 그려볼까요? 하면은 보통 요렇게 붓의 끝에만 젤이 몰리게끔 하는데 이렇게 시술이 들어가면은 젤의 양이 부족해서 이제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젤이 끊긴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술을 할 때는 브러쉬의 3분의 2 지점까지 꼭 이렇게 젤을 충분하게 머금어 주셔야 됩니다. 캐릭터 네일 하신 것부터 실력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아, 킴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면 바깥쪽 외곽선부터 라인을 그려줄게요. 저희 브러쉬는 콜린스킨 천연모로 제작이 되어 있어가지고 텐션이 좋아서 이렇게 둥근 곡선 모양도 한 번에 그릴 수 있어요. 아트 이쁜가요?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거 진짜 귀엽고 이뻐요. 이렇게 라인을 한 번씩 그려줍니다. 이제 또한 저희 브러쉬가 컬러 함유량이 높아가지고 소량으로도 이렇게 선명한 발색력을 보여주거든요. 물론 지니 페인팅 덕분도 있지만 브러쉬 덕분도 있습니다.
곡선을 그릴 때는 한 번에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끊어서 그려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미나님, 안녕하세요. 이 팁스 스탠드 있으세요? 저 이거 다이소에서 샀는데. 이거 완전 꿀템이에요. 완전 좀 간지나지 않나요? 약간 전문가적인 그런 팁스 스탠드 느낌. 이제 나머지 부분도 라인을 그려줍니다. 네일나라님, 안녕하세요. 저의 첫 데뷔 무대에 많은 분들이 와주셨군요. 정말 떨려요.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고, 여기서 바로 큐어링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구름과 이 위에 별 모양까지 같이 그려줄게요. 저희 지니 페인팅 젤이 고정력이 아주 좋아가지고, 이렇게 오랜 시간 큐어를 안 해도 이제 젤들끼리 번지거나 흐트러짐 없어요. 그래서 큐어 시간 단축이 되면서 시술 시간도 단축이 됩니다. 맞아요. 다이소에 은근히 꿀템들 많아요. 여기서 별쪽 라인도 그려줄게요. 지금 시술하면서 오버레이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밑에 호일 입자 들어갔는데도 잘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울퉁불퉁 없이 잘 그려져가지고, 제가 지금 한 번도 오버레이를 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제 구름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구름을 그릴 때, 전 브러쉬 안 바꾸고 바로 이 상태로 구름을 한번더 모양을 이렇게 잡아줄게요. 저 지금 손 떨리는 거 보이시나요? 저 엄청 떨려요, 지금. 저 꿈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컬러 추천해주세요. 그걸로 발라볼게요. 이랬는데, 딱한 분만 몇번 발라주세요. 이러고,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충격받아가지고, 꿈에서 울었어요. 주인님한테 말하면서. 주인님 너무 속상해요. 이러고. 근데 오늘은 반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 라인 채웠으면은 안쪽에 색상을 어느 정도 채워줍니다. 근데 여기서 마무리가 되면 구름이 되게 약간 나 그냥 구름 요런 느낌인데 저는 여기서 펌핑 클리어제 바이오와 믹스를 해주면서 이 경계선을 풀어볼게요. 이때 사용할 제품은 펌핑 클리어젤 바이오 제품입니다. 이제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는 뚜껑을 열었을 때 바로 젤이 보이는 게 아닌 이런 원형 원판이 있어요. 이 원판을 누르면 사용할 젤만큼의 양만 올라옵니다. 제가 공기 압으로 이용해가지고 공기 압 때문에 올라와서 한번 나온 젤들은 다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위에서 이제 컬러 조색이나 글리터 믹스도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아까 브러쉬에 소량 묻었던 흰색을 이 위에서 믹스를 살짝 해볼게요. 근데 지금 흰색이라서 잘안 보이긴 한데 컬러랑 컬러가 뭉침 없이 잘 풀어져가지고 이제 마블 아트를 하거나 요즘 특히 볼터치 그런 거 아트 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일 봉봉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브러쉬에 어느 정도 양을 이렇게 해준 다음에, 구름에 여기 채색해놓은 부분을 그냥 일자로 한 번씩 쓱쓱쓱 쓸어 내려가주면서, 내려와주세요. 양이 부족하다 싶으면 클리어젤 믹스한 거를 한번더 섞어가지고, 이 밑으로 내려와주면서 컬러를 자연스럽게 믹스시켜줍니다. 그러면 터치 몇 번으로도
처음엔 요 상태였는데, 요렇게 구름에 약간 몽환적인 그런 분위기를 낼수 있어요. 반대쪽도 똑같이 이제 클리어젤 소량 묻힌 다음에 그냥 젤을 같은 곳을 이렇게 왔다 갔다 반복해 주시면서 아래로 내려와 주시면은 경계선이 자연스럽게 풀어지면서 이런 구름 이제 위에는 진한데 점점점 없어지는 흐리멍텅한 이제 구름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냥 구름 음영 만들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방법을 응용해가지고 이제 약간 핑크빛 하늘 그런 아트 할 때도 전 되게 많이 사용을 했어요. 저는 이때 여기서 오버레이 작업을 들어가 줄게요. 오버레이 할 때는 아티스트 브러쉬, 6호 라운드 브러쉬랑 저는 이어서 펌핑 클리어젤 아까 바이오타이 썼던 거를 그대로 쓰면서 오버레이를 해줄 거예요. 보통 오버레이 할 때는 펌핑 클리어젤 중간 단계 이제 미드 타입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일단 저는 이제 어차피 얇게 오버레이 시술을 들어갈 거기 때문에 바이오타입을 사용해 줄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타입이 이제 제일 묽은 타입이지만 고정력이 좀 아주 좋은 것 같아가지고 따로 저는 이걸로도 그냥 오버레이 단계까지 다 해버려요. 이렇게 보시면 셀프 레벨링도 아주 좋고 매끈한 거 보이시나요? 그냥 붙었지박했는데. 그리고 제가 펌핑 클리어젤 쓰면서 놀란 게 히팅감이 없고 옐로잉 현상이 없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남은 젤들은 따로 닦아내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뚜껑으로 닫아서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도 사용을 할수 있고 먼지가 들어갈 걱정이 없어요. 이제 오버레이를 해줬다면 이제 여기 원형 몰드 이렇게 엠보 느낌을 줄 거예요. 엠보 느낌을 줄 때는 펌핑 클리어젤 C타입을 사용해 줍니다. C타입의 경우 이제 세 가지 타입 중에 제일 되직한 제형으로 눌렀을 때 엄청 꾸덕하게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걸로 보통 연장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이제 레벨링도 좋고 고정력이 아주 좋기 때문에 3D 아트 할 때도 사용이 용이합니다. 붓에 어느 정도 양을 많이 떠가지고 엠보를 올릴게요. 이때 저는 사용할 브러쉬는 대리님이 물려주신 막붓 2호 브러쉬입니다. 이렇게 올려줄게요. 굉장히 많은 양을 올렸는데도 지금 안 흐트러지는 거 보이시나요? 고정력이 아주 강한 제품이에요. 또한 이렇게 보는 화면에 보는 것처럼 엄청 투명해가지고 이렇게 유리볼 네일 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굳이 브러쉬를 꾹꾹 힘을 주면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도 이 위에서 이렇게 컨트롤 할수 있어요. 이 단계에서 저는 큐어링을 한번 해줄게요. 어느 정도 큐어링이 됐다면, 왜저 이렇게 댓글이 안 보이죠? 하리쌤, 알겠어요. 운전 조심히 하세요. 댓글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번 올렸을 때요 정도 양이지만 저는 한번더 올려서 볼륨감을 제대로 줘볼게요. 이제 클리어 뜰 때 가장 약간 제일 싫어하는 게 이렇게 막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막 떴을 때 이렇게 실처럼 낫는 게 싫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브러쉬의 양을 뜨고 이 위에서 공중에서 돌려주면은 젤을 깔끔하게 뜰 수 있어요. 대미님 보고 싶어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양을 올려줍니다. 제일 되직한 제형인데 지금 제 붓터치 보이시나요? 아무렇게 붓터치 하고 있는데 지금 셀프 레벨링이 엄청 좋아가지고 제가 붓터치 하는 거 하나도 안 보여요. 이렇게 만들어줬다면 한번 큐어링 해줄게요. 단 두 번만으로 엠보네일 완성입니다. 그 정도로 고정력도 엄청 좋고 이제 연장할 때나 엠보네일 할 때 딱 쓰기 좋은 점도예요. 오로라 원형 굿을 올려놓은 느낌. 맞아요. 딱 그거 약간 컨셉이에요. 요렇게. 이제 늦게 오신 분들은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이제 아트 들어간 거는 갤럭시 이용해서 만든 수정구슬 타입의 수정구슬 컨셉의 아트입니다. 내일 바이스님 안녕하세요. 요렇게 엠보를 동그랗게 올려줬어요. 이 단계에서 저는 체인으로 주변을 한번 둘러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체인은 제가 바로 쓸 수 있도록 잘라왔어요. 이렇게. 이제 체인 이렇게 붙일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펌핑 클리어 젤 바이오 써놓고 남은 젤 있잖아요. 여기에 그대로 이렇게 앞뒤로 묻혀줄 거예요. 원형 물, 이렇게 원형 이미 판이 있어가지고 젤을 담갔다 뺄 필요 없이 이렇게 묻혀주면은 자연스럽게 오버레이 되면서 마무리할 수 있어요. 엠보 클리어는 논탑인가요? 아니요, 저희 클리어 젤은 이제 소량의 미경화 젤이 남는 타입입니다. 이렇게 클리어 젤을 충분히 적셔준 다음에 팁에다 올려줄게요. 전 팁에 이제 체인을 두를 때는 이제 각자 체인 두르는 위치가 다르겠지만 저는 체인을 큐티클 라인 맨 끝쪽부터 시작점을 둬요. 체인을 가운데부터도 큐티클 중앙부터도 둬보고 프리엣지 중앙부터도 이렇게 배치를 해봤는데 완성하고 났을 때 약간 체인의 끊어짐이 보이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해보니까 체인을 어디다 두면 좋을까 연구를 하다가 큐티클 안쪽 사이드 쪽에 이제 시작점을 이렇게 위치를 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떨려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체인의 모양을 잡아줄게요. 체인을 붙일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손톱 사이드 라인까지 완전 이렇게 꽉 채우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사이드까지 채우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 손톱이 엄청 뚱뚱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뭐야? 체인 이제 작업을 할 때는 손톱 이제 사이즈에 가깝게 하는 게 아닌 손톱 사이즈에서 이렇게 떼주면서 라인을 잡아주는 것이 이쁘게 완성을 할수 있습니다. 어차피 손톱을 측면에서 보지 않고 정면에서 보기 때문에 굳이 사이드까지 다 채워줄 필요는 없어요. 정면에서 봤을 때 양쪽 사이드가 일자가 되는지 한번더 체크를 해주고, 모양이 이쁘게 유지가 되었다면 큐어링 한번 해줄게요. 맞아요. 완성했는데 손톱이 뚱뚱해 보이면은 별로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체인을 붙일 때에는 이렇게 양쪽 사이드는 띄워주고 정면에서 봤을 때 모양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느 정도 큐어링을 하고 나왔는데 저희는 아까 체인을 두를 때 이제 클리어 젤로 한번 체인을 다 오버레이로 감싸줬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오버레이 작업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바로 탑젤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맞아요. 꿀팁이죠. 여기서 사용할 탑젤은 글리터 탑젤입니다. 이제 글리터 탑젤은 이렇게 글리터 입자가 들어간 곳에 도포를 해주면 빛 반사력이 더 좋아지는, 더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글리터 젤을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르고 났을 때 표면을 만져보면 느낌 자체가 달라요. 계속 만지고 싶은 그런 느낌. 엠보 올라온 것까지 충분히 얇게 감싸주고, 여기서 큐어링 1분 정도 해줄게요. 진아님, 안녕하세요. 이쁜가요? 감사합니다. 요렇게 큐어링이 마무리됐다면 오늘 했던 아트는 요렇게 있어요.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위아래로 해보면은 원형 클리어 안에 이제 은하수를 머금은 듯한 그런 느낌을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안에 사용한 제품은 갤럭시 제품이에요. 오늘의 아트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엄지손톱에 딱 놓고 싶어요. 제가 손톱에 넣어보겠습니다. 엄지손톱에 넣으면 이런 느낌? 근데 이거 약간 겨울에도 엄청 이쁠 것 같지 않나요? 포인트 아트로 딱 해가지고 이달의 아트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많이들 찾을 것 같아요. 연말에 포인트 딱 주고 싶을 때. 오늘의 아트는 이렇게 되었고, 저는 오늘 퀴즈가 있어요. 오늘의 퀴즈 제품은 저희가 아까 썼던 펌핑 클리어 젤 C5의 리필용입니다. 이제 엠보네일 올렸던 그젤 있잖아요. 클리어 젤 C5. 요거를 리필용으로 드릴 거예요. 맞아요. 어떤 계절에도 어울리는 저희 갤럭시 아트입니다.
자, 이제 오늘 퀴즈 두 가지를 낼 텐데, 일단 첫 번째는 두 가지를 낼 텐데, 한분한분 뽑아가지고, 펌핑 클리어제 C 타입 리필용을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이제 퀴즈, 첫 번째 퀴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요 아트에 이 글리터 호일 입자 들어간 글리터 레트로 있잖아요. 레트로에 몇 번을 사용을 하였을까요? 이제 첫 번째로 알려주신 분부터 숫자 번호를 새기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호일 입자가 들어간 레트로 글리터에 번호를 알려주세요. 근데 저만 번호가 안 보이나요? 지금 댓글이 올라오질 않아가지고 제 핸드폰에는 혹시 댓글이 올라오고 있을까요? 맞아요. 레트로 이 배경 밑에 썼던 컬러의 번호를 써주세요. 네, 제일 첫 번째로 일단 정답은 일단 30초 세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네, 여기까지 30초 샜고요. 이제 번호를 뽑아볼게요. 이제 정답은 레트로 125번이었습니다. 이제 제 폰에는 올라와요. 오 마이 갓. 끝번호예요. 20번. 그럼 제가 20번을 세워볼게요. 제가 아까 확인을 했을 때 레트로 125번 제일 첫 번째로 써주셨던 분이 네일나라님이에요. 이제 네일나라님을 기준 1번을 기준으로 20번 세볼게요. 2 킹쌤님 3, 4, 아니야. 다시. 네일나라님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 7번, 8번, 9번. 다시 셀게요. 아, 끝번호가 걸려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제 한번 이제 중복으로 해가지고 넘어갑니다. 1번. 어딨어? 11번. 잠깐만요. 오 마이 갓.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 789 WWH님 9번 10번 11번 12번 바이스님 12번 12번 13번 14번 15번 저 지금 적으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20번 때는 지금 안 나와가지고 한 번 더 뽑을게요. 20번 때까지 안 나왔어요. 네, 참 다시 뽑을게요. 6번입니다. 그럼 6번을 다시 세볼게요. 추첨하는 거 정말 어렵군요. 자, 내일 나나님부터 다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랑쌤? 랑쌤 부인님. 랑쌤 부인님. 6번. 당첨되셨어요. 혹시 계실까요? 네, 화면 안에 계시면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랑 SSAMV님 랑쌤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범핑 클리어제 식타입 리필용 드릴게요. 이제 방송이 끝나면은 저한테 DM으로 성함 연락처 주소 보내주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퀴즈 하나 더 들어갈게요. 이제 마지막 퀴즈는 이제 오늘 사용했던 제품인데 오늘 사용한 이제 갤럭시 아트 오늘 아트 보여드린 요 밑바탕의 갤럭시 젤의 번호는 무엇일까요? 랑쌤님 축하드려요. 6번 당첨되셨어요. 이제 두 번째 퀴즈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아트에서 이 바탕 컬러로 들어간 갤럭시 젤의 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자, 198번 도도민 쌤님부터 1번을 기준으로 30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이제 번호를 뽑아볼게요. 정답은 미니볼드 갤럭시 298번이었습니다. 198번 도도밍님 시작으로 번호 뽑을게요. 이제 중복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는 처음 말했던 그 번호로 매겨질 거예요. 오마이갓 19번 19번 일단 19번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세볼게요. 일단 도도밍님 기준으로 198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9번. 일단 19번에는 킴쌤님이 19번으로 되긴 했거든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더 세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오 마이 갓. 댓글 없어졌어요. 잠시만요. 댓글이 지금 오 마이 갓. 여러분, 댓글이 없어졌어요. 잠시만요. 일단 제가 아까 제대로 셌을 때는 킴쌤님이 19번이긴 했거든요. 저 울고 싶어요. 주인님은 어떡해요? 킴쌤님 혹시 괜찮으시면은 번호를 한번더 뽑아서 확인을 해봐도 될까요? 새로운 퀴즈를 내가지고 번호를 다시 한번 뽑겠습니다. 혹시 킴쌤님 괜찮으실까요? 댓글이 안 보여요. 그러면 킴쌤님 정말 감사해요. 퀴즈를 다시 내고 번호를 다시 뽑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냈던 문제 그대로 오늘 썼던 갤럭시 젤의 번호를 다시 한번 남겨주세요. 이제 중복으로 댓글을 다시면은 이제 맨 처음에 댓글 남긴 걸로 번호가 순서가 정해집니다. 킴쌤 정말 감사드려요. 그러면 그린님 기준으로 번호를 이제 20초만 일단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네, 여기까지. 번호를 다시 한번 뽑아볼게요. 다들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번호를 제발 앞번호 나와라. 네, 아까 6번 했으니까 이번에 9번이에요. 9번 한번 다시 볼게요. 그린 님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7번님? 7번님 축하드립니다. 9번으로 당첨이 되셨습니다. 킴쌤이 중복 안 하셨으면 킴쌤이 가져가시는 건데, 아쉽지만 중복인 관계로 실버님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혹시 실버님 아직 계실까요? 당첨 축하드려요. 실버님 아직 계실까요? 실버님이랑 랑쌤님. 네, 맞아요. 실버님, 실버.r 언더바 씨님. 실버님이랑 랑쌤님은 이제 방송이 끝나면 디젤 코리아가 아닌 에듀케이터 언더바 윤지
아이디로 검색을 하셔서 이제 DM으로 성함, 연락처,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착불로 이벤트여가지고 착불로 진행이 되고 펌핑클리어제 식타입 리필용을 선물로 드릴 거예요. 네, 저에게 연락처, 주소, 성함을 같이 보내주시면 돼요. 오늘 정말 어수선했던 저의 첫 라방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발전한 모습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빠이. 감사합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저는 가볼게요.